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저는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쉽게 설명하면 S&P500이나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미국 저희가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죠. 뭐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가져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ETF든 뭐든. 그런 것처럼 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팔지 않을 자산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걸 그냥 크게 두고 보면 어차피 논의되는 선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얘네들도 상품이지만 이 상품을 저희가 체계화해서 보면 매수 주체들은 분명히 LPAP들이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사실 비트코인의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점점 커지는 건 저는 불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변동성이 크겠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들도 궁극적으로 이걸 무조건 홀딩하는 주체만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큰 사이즈들의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전 오히려 반대로 이거의 가치라는 것들을 좀 더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얘기를 당연히 네. 스타트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승인이 된 지 지금 4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뭐 6만 불, 7만 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ETF 승인들 당시에 제 기억에 4만 1천 불?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가를 잠깐 듣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인덱스 수급, 그러니까 사실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죠, ETF를. 근데 이거에 힘이 정말 크구나를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왜냐하면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ETF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 연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추가적인 그 외 상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연관성이 높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격은 ETF의 플로우에 따라서 사실 저희 자금 유입량이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가라고 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저는 ETF 플로우 추이와 가격 추이는 거의 일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퀘스천이 있었던 게 그럼 이거를 사는 주체는 미국 기관이냐 혹은 미국 리테일 개인이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1분기 보고서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라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1억 이상 보고 한 이제 펀드들이 꽤 있었다. 1억 불 이상. 네, 1억 불 이상. 네, 1억 불 이상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3만 불에서 지금 가격 보면 뭐 7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가격 상승도 꽤 많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올라오지 않아. 물론 그 사이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특히나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큰 폭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정도 약간 약세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기가 힘든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사실 침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정장세도 반감기도 있었기 때문에 반감기를 앞두고 침체되고 반감기 한기에 이 비트코인이 적응한다고 채굴자 때문에 뭐 침체되고 이유는 그쵸. 갖다 붙이면 맞을 맞죠. 정도로 이제 되게 침체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장세가 6월 이후에는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사실 특히나 저희가 ETF 플로우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거는 네, 리포트 장편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봐주시면 사실 이게 제가 2주간 데이터긴 하지만 지난주 같은 사실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전 데이터를 보면 사실 전체 주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유출량이 그래도 꽤 크네라고 저희가 느낄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전 한 달을 봤을 때 거의 유출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은 그냥 유출되거나 예를 들어 네. 어느 날은 유입이 0이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사실 뭐 그게 매크로랑 저도 아예 별도로 분리되진 않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좀 떨어졌고 저희가 전쟁 이슈도 있었고 네. 반감기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전혀 움직임 없고 망한 거 아니냐 담을 사람 다 담고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지난주부터 전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GBTC인데 GBTC가 진짜 굉장히 많이 팔았 잖아요. 네. 물론 일부 뭐 플러스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었긴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 GBTC가 유출이 아닌 유입량을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상 하루 빼고는 전부 다 순유입이 됐던 케이스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차, 3주차 넘어갈 때 GBTC에도 유입이 들어오면서 그쵸. 이제 양전하는 GBTC에서 그렇죠. 사실 GBTC 양전은
일 기준으로 있었지만 주간으로 양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그거와 동시에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블랙록 피델리티 중심으로도 순유입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관 유입 자금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ETF 펀드 플로우에 이렇게 비트코인 거의 동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맞죠, 되면 네.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탈주광. 기능과 이런 것들이 약화되지 않는가. 비트코인 ETF 플로우를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그냥 금융상품이지 비트코인은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비트코인 맥시라고 저희가 칭하는 분들은 비트코인 ETF 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걸 그냥 크게 두고 보면 어차피 논의되는 선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얘네들도 상품이지만 이 상품을 저희가 체계화해서 보면 매수 주체들은 분명히 LPAP들이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사실 비트코인의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점점 커지는 건 저는 불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변동성이 크겠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들도 궁극적으로 이걸 무조건 홀딩하는 주체만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큰 사이즈들의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전 오히려 반대로 이거의 가치라는 것들을 좀 더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거래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죠. 이게 편한 사람들이 이걸로 하는 거고 저처럼 조금 더 크립토에 대한 어떤 에셋이 있다라고 하면 지갑에다 보관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접근성을 이렇게 이런 상품들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대중성은 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전 비트코인 생태계에 전 둘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관들이 담을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차이가 크고 SE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기관들의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OK를 했다라는 것들은 최소한 국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 정도는 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는 것 하나의 전 이정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몇 개 국가에서 이 상품이 진짜 몇 개라도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저희가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상향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걸 해킹하거나 혹은 비트코인의 신뢰가 잃는 케이스가 훨씬 더 저는 확률적으로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기관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존의 휴먼 에러나 네. 뭐 탈취나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탈중앙화된 정신은 조금 더 일부에 한해서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래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는 이 ETF 상품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판다고 한들 이거를 비중을 1%를 할당을 했다 안 했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에서는 반드시 좀 거쳐가야 하는 저는 어차피 시기의 문제지 무조건 당면한 아젠다다. 지금 이더리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얘기하셨는데 SEC가 이제 1억 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들이 거래를 한 내역을 SEC에 보고하는 13F 보고서가 맞아요. 1분기에 나왔습니다. 공시자료인데 보셨을 텐데 저희도 뉴스 많이 보여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보던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많이 샀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약간 예상은 했지만 그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아직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기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구나. 그러면 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국내랑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자산 새로운 자산을 담는 거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쳐서 담았다라는 거에 저는 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정 퍼센티지 이상 담을 SEC에도 변경 보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스베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명망 있는 헤지 펀드들 그렇죠. 그런 펀드사들이 자기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기금도 있었고요. 네. 은행도 저희가 당연히 이제 담을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됐지만 저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더 의사결정 위스콘신 까다롭다 생각하는데 네, 위스콘신 아마 퇴직연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거기도 금액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를 바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관들이 이렇게 유입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뭔가 자기들이 시장을 끌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업사이드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신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 비트코인 ETF가 튀어나왔습니다. 홍콩이잖아요. 홍콩이 4월 30일 날 징치면서 이제 상장식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달 조금 안 됐는데,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원래 채굴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았다가 낮아진 케이스인데, 이게 우호적으로 태도가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안 그래도 중국이 채굴은 금지했지만 또 웹3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 좀 힘을 보태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자본 유입 기대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자본 보니 ETF 시장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유입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의미 있진 않았다. 예를 들면 사실 뭐 미국은 빠지고 홍콩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 약세에서 우세로 좀 전환한다 이런 추세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과 사실상 얘도 똑같이 연동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비트코인이 순유입으로 또 전환되는 흐름들을 한번 쫙 보였어요. 빠졌다가 또 들어오기 예, 시작해버렸어요. 맞아요. 지난주부터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 자산과 좀 동조하잖아요. 그 흐름들과 그래서 좀 아직은 뭐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막 저희가 이제 블랙록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블랙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도 블랙록과 같이 가장 큰 운용사가 있는데 이제 사실 거기 베이스로 하는 홍콩계 운용사, 사실 중국계 운용사죠. 이제 거기에 상품이 이제 승인됐다. 여기에 저는 조금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중국 하고 자본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제 운용사 네. 3개 주체가 이번에 승인이 돼서 거래를 하고 네. 있는데, 하비스트와 차이나 AMC 차이나잇 그리고 보세라. 그리고 보세라 네. 캐피탈, 이렇게 3개에 샀는데, 현지 자본이니까, 그쵸. 그리고 본토와도 되게 관련성이 아주 높은 그런 자산 운용사들. 그쵸. 보세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블랙록이라고 불리고 있고 270조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돌리고 있군요. 그런 데서 지금 직접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현물로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아직은 이제 오늘 저희 녹화 시점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뉴스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일단은 홍콩 ETF 자체는 성공이라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완전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승인을 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사실 우리는 홍콩 ETF의 성공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대신 굉장히 깜짝 좀 놀랐네. 아예 없다고. 아,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다만 이게 채굴이나 혹은 이제 관련해서 좀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절차상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본토 ETF 시장 사이즈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455조 원이더라고요. 원화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럼 미국 ETF 시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원화 기준으로 12경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훨씬 크긴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쵸. 30배가 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시계열적으로 좀더 빠른 거는 미국의 기관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오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시간상 우선순위고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이제 전 세계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기들의 판으로 만들고 할 때, 그럼 중국 정부나 중국 금융업계에서 이러면 다 뺏기겠다라고 네, 해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로봇이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전체 비중이 ETF 시장 전체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게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이즈를 어차피 지금 모든 자금들은 액티브가 패시브로 가고 있는 게 그냥 글로벌 차원의 추세거든요. 국내는 굉장히 심하고. 그렇다면 중국도 글로벌에서의 뭔가 사이즈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ETF 시장에서도 또 이런 재밌는 상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 충분히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중국 쪽을 자극을 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약간 쟁탈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잡는 비클이니까 편리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 아, 오히려. 왜냐면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수료 0이잖아요. 다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QBT심에 조금 있고 뭐 사실 근데 그것들은 거의 다 기관 일부 기존에 있던 이제 기관이었고 사실 그럼 뭐 저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개인들은 선택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또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ETF가 왜냐면 구조상 얘네가 이제 보험 급여 그 보험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운용 수수료를 높게 하는데 또 사실상 여러 개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한테 효용도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탈중앙화된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네 다 기관 자금 자본한테 뺏길 거냐.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훨씬 적어질 수 있겠죠. 2100만 개로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기관이 이제 국가적으로 찢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저는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트 관심 많으실 때 그랬는데 비트코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네, 사실 알트는 저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하입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투자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쉽게 설명하면 S&P 500이나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미국 저희가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죠. 7, 네. 뭐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가져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ETF든 뭐든. 그런 것처럼 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팔지 않을 자산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빅테크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그거보다 의미가 크긴 한데 저는 엔비디아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긴 하죠. 애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매그니피센 세븐이 굉장히 그쵸? 잘 오르는데도 일도 잘하고 시총도 센 그런 이제 네. 탑 종목들인데 네. 여기와 비트코인을 비교하고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택을 해보자 그러면은 장래가치, 가치 투자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때요? 가치 투자가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 작년 한 해 빼고는 YTD 기준으로 보면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YTD라고 하는 거는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엔비디아보다 좋았습니다. 아, 쉽지 않죠. 엔비디아가 엄청 굉장히 엄청 하입 장난 아니었는데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를 구간을 쪼개보면 또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초가격이 좀 낮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제가 5년 이상을 들고 갈 자산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하입은 저는 비트코인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모아가는 편인 것 같고요. 뭐 사실 근데 하입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 자산들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근데 그건 변동성이나 이게 영속 가능할 거냐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논외로하고 비트코인까지 구분했을 때 비트코인이 탄생한 2012년부터 모든 YTD가 가장 아웃퍼폼했거든요. 모든 방금 말씀해주신 주식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미 성장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변동성이나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어쩔 때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또 눈에 보이는 거를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적 트래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손절 언제 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애매하다 약간 보니까 뭐 트래킹 되는 자료가 사실은 ETF 펀드풀로 맞아요. 이제 이 정도 생긴 거죠. 이제 생긴 거고 나머지는 풍문과 추정과 반감기와 뭐 사이클 뭐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뭐 미국 네, 장과 맞아요. 함께 프레젠트인데 신기합니다. 이 엔비디아도 사실 반도체 민주식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하반기는 진짜 이게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 넘은 상태고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만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네.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또 사는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가격 하락 가능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20% 30% 이상의 그런 구간들을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 5월 동안 이제 거의 한 8천만 원 원화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까지
그 언더로 살짝 떨어졌던 것 같은데 밀렸죠. 그쵸 밀렸죠. 근데 그런 구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라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구간에서 사고 저는 기다리는 것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투자 기간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에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